근데 어머니께 한 번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어머니가 연배가 몇 년생이세요? 제가요 65년생입니다. 65년생이요? 네, 그럼 올해 을사생 뱀띠시고요. 네, 네. 근데 어머니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지금 어머니가 올해 삼재 끝자락이세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식구가 늘어나는 수전이라 그러세요. 올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자손 중에 지금 예. 출가를 못한 자손이 있나요? 둘이 있어요. 딸 둘이. 예. 근데 그 중에서 둘째가 예. 지금 만나는 사람 없대요? 없는데요. 없어요? 앞전엔 있었는데 예. 헤어졌어요. 근데 둘째가 예. 올해 세 사람이 들어오면서 예. 엄마의 운따랑 같이 맞물려요. 아 그래요? 네. 걔도 소띠거든요. 소띠면 지금 몇 살이죠? 25살. 12월 4일생. 근데 이상하게도 네. 엄마랑 같이 이게 네. 운대가 맞물리면서 네. 식구가 늘어나는 수전일 거라 그래요. 흔히 말해 이럴 때에는 자손이 좀 일찍이 혼기가 들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잉태수 또한 같이 따르는 거예요. 임신수. 네. 근데 취업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러고. 네, 식구가 늘어나는 수준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제가 카드를 받아야 괜찮죠. 아, 네. 사는 게 이래요. 이러면서 네, 네, 네.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네. 둘째가 지금 뭐 취업을 못하고 뭘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운대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 어떻게 보면 정말 요즘 말로 취집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둘째가 좀 칠렐레 팔렐레 하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엄마 딸이기는 하지만 네, 미안해. 네, 맞아요. 칠렐레 팔렐레 하는 것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이게 마음이 콩밭에 가기도 하고 저기 갈대밭에 가기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좋은 사람 들어왔을 때 콕하니 마음 잡고 시집 보내서 지내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좀 벌어 갖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근데 딱히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따님이 네. 엄마 나 생겼어 뭐 갈 거야 이러면은 아이고 니 어떡하냐 이러면서 그냥 보내요. 그게 나 어제 면접을 보고 저 물리치료사거든요. 서울에 대전에 근로복지공단 거기 인턴으로 있다가 6개월 동안 있다가 내려와갖고 마땅한 지는 공부를 신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톱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다 지금 이 뭐 코로나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거라 그랬지도 한 3개월 놀았어요. 11월 17일 날 와갖고 그래가 이걸 어쩌겠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갖고 어제 면접을 봤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면접에 대한 합격 수는 있어요. 근데 네. 하나 안타까운 거는 네. 딸이 어머니 네. 의외로 눈이 높거든요. 그래요. 눈이는 아무데나 안 갈라해요. 벌써 몇 군데나 있었는데 안 갈라 하더라고요. 가서도 본인이 어떻게 네. 보면 승에 앉혀서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왜냐 둘째 따님 같은 경우는 네. 엄마 딸이지만 네. 엄마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자존심 세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어디 가서 네. 지기 싫어하고 네. 또 바깥 생활할 때 그러니까 지가 꼭 탑이 돼야 되고 대장질을 해야 네. 돼. 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머니 내가 어디에 터줏대감이면은 내가 실세가 될 수 있겠다만 지금 따님이 어디 하나 우두커니 다닌 데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밑사람으로서 머리를 수그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아, 그래요? 그렇다 보니 자잘로운 트러블이 많을 거예요. 회사 생활을 할 때에도. 그리고 따님 자체가 나이가 어리기는 하지만 구설이 많아요. 아, 그래요? 흔히 말해 본인은 그냥 자기 일만 할 거야. 근데 옆에서 씹어 제끼는 게 많을 거예요. 외모도 좀 뛰어나고 해. 그러니까. 키도 크고 좀 놈들이 볼 때는 빠지는 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이 자격지심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씹는 것도 많으니 에이. 그런 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 에이. 보니 어머니 데리고 올라 했는데 우쭐 수 없어 어머니. 꽃이 이쁘면은 버리고 나비고 파리고 꼬일 수밖에 없어요. 에이. 근데 올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따라 들고 또 한편으로는 홍기의 운도와 아마 올해 더 이뻐 보일 거예요 딸이. 에이. 여자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어머니 네. 홍기가 들고 네. 어떻게 보면 잉태수가 따르게 되면은 죄송해 앞내가 나요. 그러기 때문에 더 이뻐지고 도화가 핀단 말이야. 네. 올해 딸이 딱 그 짝이에요. 그러면은 큰 딸이 있는데 큰 딸은 뭐 큰 딸도 지금
취업을 안 하고 그 간호조무사 지금 3월 10일 날 시험 치거든요. 근데 큰딸은 어머니 28, 29돼야 되는데 몇 살이에요? 저 개띠예요. 개띠 그럼 28이네. 예, 예, 예. 맞죠. 28이나 29이 돼야 되는데 예, 예. 이때 가서나 좀 자기 자리를 잡겠다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시험을 본다 치잖아. 예. 자기 자리를 잡겠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합격수는 따로요. 예, 예. 근데 어머니 웃긴다. 한 다리 밑에서 낳는데 달라. 예, 맞아요. 너무 달라요. 큰딸은 약간 무술이 팔자야. 아, 그래요? 네. 본인이 그래도 하려고 달려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근데 본인이 근데 본인이 노력하는 예. 것만큼 그 결과가 훌륭하지 못해. 맞아요. 근데 큰 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올해 그래도 내가 내 뿌리를 내리겠고 내가 자리를 잡겠다 하니까 예. 고생 끝이에요. 어. 28 들어가면서 29 들어가면서 예. 한 번 더 인생의 터닝포인트 격으로 따르는 형국이고 근데 지금이 딱 28 맞잖아. 예. 그러기 때문에 예.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한 3년을 놀았어요. 그 괴롭더라고요. 그 지켜보는. 근데 어머니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건 예. 엄마네 조상 탓해야 돼. 예. 이 시댁부리가 아니래요. 엄마 친정부리래. 아, 엄마 네. 친정부리에 여잔데 밖에서 예. 객사한 조상이 있대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 조상이 따라들면서 자꾸만 예. 엄마가 편한 꼴을 못 보는 거라. 엄마를 예. 괴롭혀야 되니까.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엄마를 괴롭혀봤자 엄마는 정신력으로 이겨낸단 말이야. 근데 이 딸들을 자꾸만 방황을 끼게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 그걸 지켜보는 엄마는 가슴을 훔쳐내릴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 자꾸만 엄마 마음 들끓게 하려고 고지랄하는 건데 이거는 엄마가 제발 이 객사기는 처리를 좀 하세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쩔 수 있나? 옷이라도 태워서 보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딸이 어떻게 보면은 첫째 딸이고 둘째 딸이고 근데 원래 중간에 남자 하나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들 자손이. 원래 엄마한테 점지된 자손은 셋이에요. 예, 한 명 그 유산했어요. 그죠. 큰 애를 유산했어요. 어. 그때 놀 처지가 못 돼갖고 유산했더만 딱 하나 더 놀라했더만 딱 둘이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점지된 게 셋인데 그 예. 셋을 넘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 그러한 게 따라드는데 예. 어떻게 보면 엄마도 엄마 팔자가 높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 내가 새끼를 먼저 가슴에 품을 수밖에 없는 사주 또한 맞으시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큰딸 같은 경우는 28 들어가면서부터 그게 올해라고 칭하잖아요. 28 들어가면서부터 29까지 그래도 안정권으로 접어드는 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둘째 딸 같은 경우도 눈이 높아 우쭐 수 없어 타고나 팔자가 그래요. 나잘라스도 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만족 못하더라도 그냥 냅두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엄마의 운대가 시구가 늘어나는 수전인데 둘째 딸도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호로록 간다 치면은 냅두세요. 그게 잘 사는 꼴이야 어머니. 그리고 또 하나 올해에는 엄마 건강수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엄마가 크게 지금 막 살집이 있는 건 아니시잖아. 네. 근데 혈압, 당뇨 조심하셔야 돼요. 당뇨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집안 내력인 거라. 그럼 우리 아저씨 좀 봐주세요. 아니 아저씨는 이따가 볼 거예요. 네. 나오는 말부터 내가 네. 좀 짓거릴게요. 네. 혈압, 당뇨 조심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도 의외로 내 몸에 염증 수치가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뼈 같은 거 조심하셔야 예, 되고 아파요. 이게 골다공증으로 예. 발달을 할 수도 예, 있고 예. 류마티스로 발달을 할 수가 있어요. 염증 수치 예, 때문에 예. 엄마 간혹 가다가 손마디 저릴 수도 있으시고 아, 어떻게 보면 손끝이 빳빳해질 수도 있겠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필히 어머니가 예. 지금부터 몸 관리하시면은 크게 나한테 고질병으로 남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병이 예, 될 수 있으니 예, 예. 그런 거는 좀 조심을 하시라 그러세요. 그리고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성씨가 어떻게 되시죠? 김씨. 예.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올해 크게 뭔가 변동, 변화의 수가 따르지는 않는다 그래요. 예. 근데 왜 나는 대주님이 지금 자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아저씨 저 뭐고 몇 살이 닭띠거든요. 그리고 개인 택시예요. 왜 자빠져 있는 거 지금? 몰라. 아버지가 올해 사고 수가 들려나 봐요. 그래요? 네. 자이든 타이든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항시 네. 조심은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가 가벼운 상이기는 해요. 근데 한번 누워 있어야 되겠다는 하시거든. 근데 그게 네. 5월, 6월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조금 사고수가 따를 수가 있어요. 근데 경미한 거니까
굳이 어머니가 뭐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가 닭띠잖아. 엄마 둘째 딸, 아빠 다 삼재잖아요. 근데 대주가 하는 노릇은 방패 노릇이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한테 따라드는 삼재바람, 딸한테 드는 삼재바람, 이게 어떻게 보면 대주님이 그거를 방패했다 보니 경미한 사고수는 따르겠다 그래요. 근데 그게 때무라고 넘어가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게 뭐 크게 아버지가 막 상이 끼거나 뭐가 끼거나 그럴 만큼의 사고는 아니에요. 경미하게 일어난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근데 다만 5월 달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고의 수는 따르기 때문에 이거를 피해가지는 않아도 되세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자 객사기, 그게 자꾸만 딸들을 쥐고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어머니가 좀 정리하시면은 이 가중은 편하시겠어요. 어떻게 정리를 해요? 뭐 흔히 말해서 천도를 좀 시키시던 뭘 하시던 조치는 취하셔야죠. 그래요. 뭐 저한테 믿고 맡겨주시면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죠. 예, 아무 생각 없고 다시 또 한 번 네, 연락 주세요. 예. 그리고 또 시어머니 친정엄마가 계시는데 좀 시어머니가 91살 되셨거든요. 오래 사실 것 같은가요? 그 노인네는 욕심 때문에 오래 살아요. 그래요? 네. 욕심 많... 많아요. 엄마가 더 잘 살잖아. 맞아. 욕심 많아요. 맞아. 오래 살고 싶어. 꼭수로 운동하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 건강 관리하시고 좀만 아파도 병원 뛰어가는 양반인데. 네. 잘하시네. 95주까지는 살아요. 그래 오래 사세요. 근데 의외로 깔끔하시다. 연배에 비해서. 누가? 우리 엄마, 시어머니? 네, 시엄마가. 그래요. 깔끔하시고 허리도 안 굽고. 그래. 정정해요. 어떻게 보면 엄마가 더 건늙었어. 마음고생 많이 해서. 예, 맞아. 엄마가 더 고생이지 뭐. 노인네 걱정 안 해도 돼요. 오래 사는 게 걱정이지 오히려. 그리고 저는 원래 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안 편해요, 항상. 어쩔 수가 없어요. 딸들 때문에. 항상. 아까 그랬잖아. 엄마를 쥐고 흔들자니 엄마는 정신력으로 버티고 어쩔 수 없이 자꾸만 새끼들 건든다고. 근데 어머니 어쩔 수가 없어. 뭐든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엄마가 마음고생해요. 내년 되면 괜찮겠어요? 그럼요. 큰 딸도 그렇고 둘째 딸도 그렇고. 그래요. 둘이 막 놀고 있으니까 마음이 막 안 좋고. 그리고 우리 아저씨도 그러더라고요. 좀 캥거루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야 나야 돼요 어머니.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년 되면 좀 괜찮겠나요? 사는 것도 뭐. 올해까지가 막바지예요. 막바지예요.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는 제일 좋은 소리죠. 골칫거리였던 둘째 그냥 남한테 보내버리면 되고, 큰딸은 이제 자리 잡는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건강 좀 조심하고. 엄마 건강. 제 건강. 본인. 예. 진시황은 엄마 뭐 돈 없어 죽었까? 딸들 다 엄마가 고생시켜서 자리 잡아놓으면은 나중에 어쩔 수 없어 엄마 또 손주 봐줘야 되잖아. 손녀 봐줘야 되고. 엄마는 또 엄마 손으로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어쩌겠어. 내 건강 내가 챙겨야지. 그때 가서 힘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아니잖아. 시엄마를 어머니 밉지만 좀 닮아. 욕심껏 해. 그게 제일 친정어머니는? 친정어머니는 나오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네. 크게 변화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 엄마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궁금한 거 생기시면 네, 유튜브 보면 제 전화번호 나오거든요. 예. 저 그때 뭐 상담했던 누구예요? 이러면서 연락 주세요. 그럼 말씀도 드려요. 한번 또 찾아뵐게요. 네, 또 알겠습니다. 그럼.